호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신영석 교수입니다. 정보통신공학은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를 처리하는 정보공학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화망을 비롯해서 인터넷, 이동통신망 등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공학이 융합된 학문 분야입니다. 따라서 일석이조, 즉 정보공학과 통신공학 두 개의 전공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 전공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호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는 20년 전인 98년부터 정보통신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시작하여 호남 지역의 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우수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서 15년에는 교육부 지방대 특성화 사업인 ICT 융복합 인력 양성 사업 수행과 함께 전국 62여 개의 명품 우수학과로 선정되어 정보통신 분야의 스마트 가전기기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물 인터넷 기반이 되는 인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응용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두 개의 트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인 ICT 융복합 인력 사업으로 현장형 실무 능력을 기르기 위해 창의공학 설계에서 캡스턴 디자인, 엔지니어링 클리닉 등의 다양한 설계형 실무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수준의 공학 인증 제도를 운영하여 교육 후 질 향상과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사물 인터넷 분야를 공부하고 싶었으며 이후에 사물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정보보안 업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대학에 입학하여 내가 원하는 ICT 분야와 실무 기술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우수한 시설을 갖춘 대학의 정보통신공학과를 찾는 도중에 ICT 융복합 사업을 수행하는 호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에 진학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을 공부하고 장학 지원을 비롯한 많은 혜택이 있다고 알게 되어 지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호남대 정보통신공학과에 입학하여 저와 함께 공부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공학과에서 C 언어, 자바 언어, 웹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여 응용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키웠습니다. 또한 인베디드 시스템용 하드웨어 설계, 네트워크 기술을 배워 바로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론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설계 학습과 연계하여 실험 실습, 집중 교육, 시스코 시센의 자격증, 정보보안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특히 4학년 때는 3년간 배웠던 이론과 실무 기술을 활용하여 졸업 작품을 만들어내는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계획부터 최종 시제품까지 개발하는 과정을 경험하여 더욱 보람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는 98년 지방대 특성화 사업으로 우수 인력을 배출하여 수도권에 많은 졸업생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공학과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이 있는 학과입니다. 이런 학과에 진학하여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